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도 급성심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체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급성심 손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신장 기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나빠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지게 되면 결국은 신장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즉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급성심 손상은 대부분 경증일 때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런 급성심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심 손상이 심해질 경우에 나타난 증상으로는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몸이 붓거나 또는 이것이 가장 심하게 될 때는 폐물이 차는 폐부종 등으로 인해서 호흡곤란 또는 심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네, 급성 신손상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 즉, 뭐 출혈이 아주 심하다든지 또는 뭐 구토가 심하다든지 설사 등으로 인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짐으로써 콩팥 기능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고, 이런 경우가 우리 급성 신손상의 한5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콩팥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흔히 이제 임상에서 흔히 보게 되는 급성 사고체 신염 또는 이제 콩팥으로 가는 혈관 자체가 망가졌을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급성 신손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냥 콩팥 자체의 손상이 오는 경우가 한 30%에서 한40%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콩팥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배설하는 요로 또는 방광에 폐쇄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급성심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진단은 우리가 가장 흔히 할수 있는 진단이 혈액 검사 중에서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입니다. 그래서 혈청 크레아티닌이 올라가는 경우에 우리가 급성심 손상, 즉 콩팥에 손상이 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 즉 혈뇨, 단백뇨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콩팥 손상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는 영상의학적인 그런 검사를 통해서 급성심 손상의 경우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 뭐 초음파 검사라든지 CT 검사라든지 등을 통해서 우리가 급성심 손상이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심 손상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발한 원인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급성심 손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급성심 손상이 회복이 될 수가 있고, 급성심 손상의 예후는 우리가 급성심 손상을 유발했던 원인에 따라서 예후가 좀 달라지게 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급성심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망률은 한 2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또한 이제 회복률, 우리가 급성심 손상이 발생하고 난 뒤에 신장 기능이 회복하는 비율이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습니다. 뭐한 30%에서 90%까지 회복률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급성심 손상을 유발한 원인이 경증일 때 또는 중증일 때에 따라서 회복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굉장히 큰 30에서 한
50% 혹은 90%의 회복률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급성 신진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경우에는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성 신진손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혈액검사 중에서 혈청 크레아틴이냐 소변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혈청 크레아틴이나 또는 소변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도 급성 신진손상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체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이 본인의 신장 기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을 너무 자신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